안녕하세요.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에 대해서 많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걸 많아서 오늘은 그걸 조금 한번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가치 투자라고 그러면은 일단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나 퍼 주식 수가 수익률이 낮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내재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종목을 투자하는 경우를 이제 가치 투자라고 그러는데요. 통상적으로 가치 투자에는 배당 가치 투자, 성장 가치 투자, 자산 가치 투자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또 성장 투자라는 것은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향후에도 성장률이 ROE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성장 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성장 투자와 가치 투자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성장 투자만 해야 된다 또는 가치 투자만 해야 된다. 저는 좀 견해가 좀 다릅니다. 가치 투자도 역시 그것이 성장이 꾸준히 돼 있는 기업을 저는 끊임없이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라고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기업은 실적의 함수고 기업은 꾸준히 실적이 개선됐을 때 주가는 멀리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성장 투자와 가치 투자를 구별해서 엄격히 구분해서 투자하겠다. 그건 저는 반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워런 버핏 역시 채권형 주식 투자라고 자신만의 원칙으로 주식의 가치는 투자 기간 전체에 걸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적당한 이자율로 할인해서 그것이 꾸준히 성장한다면 당연히 그것이 가치 투자가 됐든 성장 투자가 됐든 끊임없이 이어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찰리 멍거 역시 투자를 가치와 성장으로 나누는 개념 자체는 쓸데없는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의 비결은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느 한 가지만으로 딱 집중해서 그것이 옳다. 저는 그거보다도 오히려 기업의 가치라는 것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 그러면 그것은 시장에서 이미 고평가를 인정한 상황을 벌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투자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아마 그 원리대로 지금 아마 삼성전자는 노무라 증권에서 250만 원 간다고 그랬다가 지금 330만 원 간다라고 상향 조정했고요. 역시 하이닉스 역시 목표 주가가 10만 원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키움증권에서는 8만 4천 원 간다라고 기준을 목표가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 유료원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해 준 내용은 뭐였었냐면 삼성전자가 진짜로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죠? 주가가 이미 250만 원 간다 그러면 결국 기업의 가치는 두 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PBR이 이 정도가 될 거다. 그렇다면 하이닉스 정도의 삼성전자보다 물론 그 1위 종목이 아니고 시가총액이 그만큼 기준을 차지하지도 못하니까 그렇다면 하이닉스 역시 그러면 두 배는 벗어나서 세배 정도는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10만 원 정도는 꼭 가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실적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유료원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조정이 주도주로 가는 장에서 강력하게 매수해서 들고 가야지 그것이 고평가됐다고 미리 스스로 잘라버리는 꽃을 꺾어버리는 행동은 하지 말자. 그래서 오히려 조정했을 때 강력 매수를 했고요.
두 번에 걸쳐서 강력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들고 와서 지금 130% 이상의 수익을 들고 있죠. 자, 그래서 가치와 성장은 무 자르듯이 두 개로 쉽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가치주로 평가하는 성장 가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다 또 퍼까지 뭐 저퍼로 해서 물론 한동안 우리나라 증시도 저퍼 혁명으로다가 존 F의 투자 기법을 따라서 한동안 유행했던 이유는 그만큼 기업에 대한 북한 리스크와 관심이 없었죠. 일본 기업에서 너무 뒤처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캐우쳐서 메르츠 증권인가요? 예, 우리나라의 증시를 빨리 그 일본 기업들의 CEO들한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어려운 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한국 기업들이라는 경쟁 의식을 많이 느꼈을 때 역시 한국 가치 투자를 빨리 또는 저퍼주들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런 저도 예,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투자자들은 그래서 가장 시장에서 고평가와 저평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 가치주와 성장주를 일률적으로 나누는 행위는 제가 볼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만약에 종목이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는 기준을 시가총액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나서 실적이 개선된다 그러면 너무 저평 또는 일정한 어느 정도의 고평까지도 지금 감안해서 들고 갈수 있는 여유와 또는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 것이 진정한 투자자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버핏처럼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준을 5년 동안의 ROE 성장 가치를 따져서 ROE가 16 정도를 자산 가치가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 포스코가. 따라서 포스코를 채권 할인법으로 적용시켜서 자그마치 10년 후에는 78만 원 간다라는 채권식 할인법, 채권형 주식 투자로다가 최소한 자산 가치가 2005년부터 올라간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78만 원 가지 않을까. 다시 채권, 뭐죠? 예, 국고채 수익률로다가 기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현금 할인법으로 적용시켜 보니까, 아, 아직도 주가가 저평가다. 그래서 무려 2조를 16만 원부터 20 몇만 원까지 매수 가담해서 진짜 주가가 76만 원까지 갔지요. 그렇게 해서 투자한 것이 7,800억을 일단 보러 갔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15% 남았던 것이 2015년인가요? 맞아. 다 팔고 해서 아마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1조는 벌어 가지 않았을까. 이런 것이 뭐죠? 진정한 정석 투자로 가면서 그 약말로 가치 투자에 대한 종목을 매수해서 강력하게 고평가될 때까지 보유하는 주도주를 보유해서 큰 수익을 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유리온들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서 진정한 정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정석 투자는 역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보고 기업이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는 것을 먼저 우선 확인해 보고 꾸준히 이어간다면 그런 종목을 매수하면 여러분은 깡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불량 감자를 매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해 오고 그렇게 강의를 해 왔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우리 그 유료 방송에서 강의했을 때 거의 불량 감자 종목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제가 2년여 동안 거의 3년을 하면서 예, 고별 방송을 일단
맞췄지만 중요한 것은 정지된 종목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불량 감자를 살 때는 정말 이건 차트 기법만으로 대응해야지 손절 가정하고 목표가를 해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정리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서 진정한 부자가 될수 있느냐? 가장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트에 대한 유혹을 견뎌내기 힘들다는 거죠.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올라간 대로 그 유혹을 참기가 어렵고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한 대로 인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업이 정말 좋은 실적으로 이어지는 기업은 매수하고 들고 있다가 추세가 전환하고 정말 가치가 있어서 분기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면 오히려 충분한 하락한 이후에 추가 매수해서 더 크게 들고 갈수 있는 여유가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돈을 벌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그 예로다가 저희가 원익 IPS를 아니요. 우리 산업을 전기차가 영원한 테마다 그래서 우리 유리원이 여기서 들고 왔을 때 제가 추가 매수해서 지금은 50몇 프로의 수익을 거꾸로 50몇 프로에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고 있죠. 또 하나,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제가 한국전력을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서 우리 유리원들한테 매도 사인을 보냈습니다. 1차 매도가 좋은 자리였는데 제가 못 보는 바람에 솔직히 여기서 매도를 날린 기억이 납니다. 절대로 매수가 당하지 마라. 그래서 충분히 내려오고 이 기업은 석탄가를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고 매도 사인을 냈던 사실입니다. 충분히 내려서 다시 추세전을 해서 충분한 되돌림을 줬을 때 우리가 한번 적금형만 내보내보자. 그랬더니 우리 유료원이 아 전문가님 이제 양봉 냄새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안 됩니다. 아직은 확신하기 어려우니까 절대로 추가 매수하는 우를 범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적금형만 내보냈으면 그거로 만족하든지 추가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간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신저가를 깨려고 내려가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은 펀더멘털도 측면도 중요하고 차트 기법도 중요하며 매수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량한 종목이라고 무조건 매수한다고 그것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당분간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매도 사인을 냈던 겁니다. 물론 농심도 똑같았습니다. 예, 제가 농심을 매도할 때도 우리 유리원이 절대로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전문가님 여기서 매도가 나갔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여기서 반등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유리원 전문가님 매수해봐도 되나요? 글쎄요. 저는 매수를 막았습니다. 한 주부터 다섯 주 그냥 심심풀이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보는 거는 저는 좋다. 그렇지만 아직은 살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추세 강력하게 전환하고요. 다시 가다가 되돌림을 줬을 때 한번 매수 가담해봤습니다. 사드 보복 때문에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왔었죠.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예, 그래서 추가 매수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보유라고요. 많이 추가 매수한 적도 없습니다. 비중이 너무 초코병만 내보냈었으니까 이때가 초코병을 내보냈을 때입니다. 아직은 어렵다. 그래서 음식료가 어려우니까 어떡한다? 예, 아직 추가 매수하는 것은 자제하십시오. 아직도 잘못 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예, 저희가 예, 꾸준히 그 매수하는 방법. 대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고요. 매도만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아무 때나 매수하면 다 매수하는 건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놓고는 살때 분할 매수할 생각은 안 하고 강력 매수하다가 조정 들어오면 10% 손절가를 정하다가 9억 날린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렇게 매매하는 건 올바른 매매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가 리딩에 따라서 손절과 목표가를 하다가 결국 9억을 날렸다고 하소연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정확히 배우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매수 매도 방법을 조금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을 꾸준히 간다면 저는 이렇게 떨어져도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은 가지라고 그러지만 분명한 사실은 펀더멘털이 나쁘다고 저는 이미 이때 매도 사인을 냈던 이유는 이 기업이 농심이 원가 절감을 하면서 소매값이 폭락하고 또 마침 맞짬뽕과 짜왕이 히트를 치면서 같이 100% 이상의 수익을 크게 줬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뚜기한테 좀 밀리면서 더더욱 원가가 소매값이 급등해지면서 곡물가가 올라가면서 분기 실적이 나빠질 거다. 따라서 매도 사인을 했던 것인데 이게 사실은 제가 잘 맞았죠. 그래서 여기는 가서 한번 사봐도 되겠지 않나. 그래서 한번 갔다 또다시 사드 보복으로 저점을 깼다가 다시 반등을 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의 펀더멘털을 파악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장기 보유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주도주로 갈 때는 실적이 꾸준히 이어졌을 때 큰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불량 감자를 사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식으로 인해서 깡통날 염려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